자, 우리 한강이 오늘은 크림 치즈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볼라 해요. 바스크 치즈 케이크라 그러고 재료는 진짜 진짜 심플해요. 이거 치즈, 실온 치즈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란하고 감미료, 그다음에 치즈 그거만 있으면 돼요. 너무 정말 심플한 거예요. 자, 이제 영광이랑 한번 바스크 치즈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치즈를 녹여 줄 거예요. 여기 영광아, 이거 오픈해서 치즈 여기다 담고. 치즈, 고치즈도 오픈해서 여기다 담고 넣는구나. 이 치즈는 실온으로다가 녹여놔야 돼요. 말랑말랑하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치즈가 다 안 녹았다 싶으면은 레인지에다 한 20세컨드, 30세컨드 데워서 말랑말랑하게 만들면 돼요. 자, 이걸 이제 마지막 아깝게 영광 이것도 다 해야지. 자, 영광 이거 개요. 자, 그럼 이제 계란 하나 집어넣어요. 여기다 계란 하나, 여기다 넣어요. 계란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요크. 이거는 계란 노른자만. 자, 젖어주세요. 잘 섞어주고, 이제 주걱으로 어느 정도 섞다가 이제 이거를 완전히 이제 크림화 시켜야 되니까 그럴 땐 이제 거품기로 이제 돌리겠습니다. 자, 섞어줘요. 감미료 좀 넣고 또. 설탕, 아니, 소금 4분의 1. 다 됐어요, 이제. 이게 끝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쉽죠. 이제 크림, 웨핑크림 넣으면 너무 살찌니까 그냥. 해프앤해프 조금만 섞겠습니다. 자, 이제 치즈케이크가 다 구워놓았습니다. 이제 이거는 치즈 케이크는 식어야 맛있어요. 그래서 식은 다음에 이제 냉장고에든지 좀 집어넣어서 많이 식힌 다음에 이제 먹을 거예요. 옵스, 껍데기가 벗겨졌네. 자, 이제 치즈 케이크가 이제 완성돼서 냉장고에 좀 놓다가 이제 끊었습니다. 좀 더 식어도 되는데 이 정도면 그냥 뭐 먹을 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잘라서 이제 한번 테이스트 맛이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맛을